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키즈 특강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곽도원 교수님께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 준실험적 정책 조난 사례를 활용한 접근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도원 교수님께서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이에 교육 경제학 분야의 응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호주 켄즐랜드 유니버시티의 경제학과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부 부학부장님으로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노동 경제학과 국제 경제학 분야에서 신기술 교육 정책, 무역 정책 도입 효과의 분석을 주제로 주로 실증 분석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비교적 내용이 많아서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패널 데이터란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약간 장점들이 있습니다. 추정상의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뭐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료를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볼수 있는데 횡단면 자료, 시계열 자료, 반복 횡단면 자료, 그리고 이제 패널 자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횡단면 자료란 가장 그 전형적인 그 형태의 자료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는 근데 이제 딱한 시점만 하는 거죠. 한 시점에 이제 여러 개체 예를 들면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아니면 어떤 지역 단위의 어떤 자료를 찾는 뭐 이런 한 시점에만 이제 자료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거를 이제 횡단면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처럼 여러 시점에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면 그거를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횡단면이라고 하면 이제 횡단면 자료를 여러 시점에 수집을 하는데 패널 자료와는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시점마다 그 개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따라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랜덤 샘플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서베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랜덤 샘플을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반복 횡단면 자료가 되고 이런 형태의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이라고 하면 종단 자료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패널 데이터 아니면 롱지튜디널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횡단면 자료처럼 이제 한 시점에 이제 여러 개체의 그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그 동일한 개체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라고 하면 동일 개인을 계속 따라가서 자료를 수집하면 그걸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 기업을 계속 쫓아가서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데 방법론상에서 패널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꽤 있고, 특히 이제 나중에 고정 효과 얘기를 좀할 텐데, 그 정보가 없을 때 방법론으로 상당한 프로그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준실험적 방법론의 반 이상이 패널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정책 분석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준실험적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험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책 분석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아웃컴이 있을 테고 관심 있는 아웃컴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웃컴의 효과 뭐 그런 걸 추정하는 게 관심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그 실험을 그 통제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누가 이제 그 정책 수혜자가 되고 누가 이제 수혜자가 아닌 그냥 단순 비교 그룹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를 랜덤하게 결정을 하면 실험 디자인에 의해서 무작위로 이제 정책 참여와 비참여가 결정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컨파운딩 팩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정확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비편의 추정, 그 다음에 뭐 컨시스턴트 추정이 이제 가능해져서 이제 이게 뭐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통제된 실험이 가능할 때 복잡한 모형도 필요 없고 정보도 많이 필요 없고 정책 변수와 아웃컴만 있으면 원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이제 실험적 방법론이 이제 사회과학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라든지 그 윤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그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20여 개 이상의 국내 패널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전부 이제 실험에 의해서 구성된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실험적 방법론에 의해서 그 구축이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서베이에 기반한 패널 자료. 그 요즘은 뭐 국제 기구마다 하고 있고, 그 정부 연구 기관마다 이 자료를 그 매년 서베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리피티드 크로스 섹션이나 패널 형태로 자료가 계속 구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론 자체가 이제 실험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비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비실험적인 방법론으로 코절 인퍼런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마이크로 이코노메트릭 레볼루션 뭐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제 준실험적 방법론이라는 거를 이제 경제학에 갖고 들어와서 비록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실험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론을 이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준실험적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을 한 이제 지금 뭐 방법론 자체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이 쓸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좀 배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론을 제가 이제 5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관심이 이 준실험적 방법론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대체로 해롭지 않은 경제학,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이게 뭐 거의 바이블입니다. 이게 뭐 어느 그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인과관계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연구 논문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뭐 DID라든지 매칭, IV, RD 디자인 뭐 그런 거 많이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준실험적 방법론이 그 2000년대 초반에 경제학의 코절 인퍼런스 인과관계 추정을 강조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게 그 인과관계 분석, 그러니까 정책 분석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아니고 준실험적 방법론에 근거하지 않으면 읽어봐 주지도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코릴레이션만 봐서는 그냥 일부 저널은 그냥 읽어봐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워낙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저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저널, Replace Emphasis on Objective assessment, ensuring methodology is correct, finding is accurate. Place less importance on the importance of topic and the breadth of interest.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리서치 주제가 중요한 거보다는 얼마나 정확히 추정을 했느냐에 집중하겠다. 이제 새로 만든 저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의 필드 탑. 그래서 이제 실증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2010년 정도에 썼다고 하면 그때 그 클래스 사이즈와 이제 학생의 그 성적에 관한 거를 봤는데 너무 스터디가 많은 거예요. 야,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이 다한 주제를 10년에 건드리고 있어서 도저히 새로운 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계량 모형을 써서 학위를 썼죠. 근데 제가 졸업한 이후에 2010년 이후에만도 클래스 사이즈와 성적을 보는 논문이 탑 저널만 두 개가 들어왔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 못했던 거를
정확하게 추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서 페이퍼 이런 경향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도대체 준실험적 그 방법론이 하는 게 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패널 데이터 모형을 이제 줘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이 있고 이게 서브스크립이 지금 아웃컴이 Y고 서브스크립이 IT 해서 I는 아까 이야기한 크로스 섹션의 개체 사람들 1번, 2번, 3번, 4번, 5번 500명을 서베이한다고 하면 1번부터 500번 그게 I의 서브스크립트가 되고 이 사람들을 지금 패널 데이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 동안 데이터를 똑같은 사람을 따라가서 구축했다 하면 이게 T가 1부터 21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Y와 X 가장 간단하게 Y와 X 두개 변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면 이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CIFT는 고정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개인의 변하지 않는 어떤 특성 모두 포함해서 그걸 CI라고 표식을 하고 그다음에 FT는 어떤 한 시점에 애그리게이트한 영향 그거를 이제 FT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 보이는 그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별한 나머지 안 보이는 그걸 UT라고 표시합니다. 사실 이게 CI, FT, UIT 하나씩 지금 로테이션을 썼지만 거의 뭐 인피니트리 매니 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정책 효과인데 정책 효과는 이 리니어 모형에서 베타 원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추정치 값을 하나 얻고 그 추정치 값에 이제 언설턴티가 반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사,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설턴티가 반영돼요. 스탠다드 에러 같은 거에 반영돼. 그러니까 포인트 에스맥과 스탠다드 에러 그두 값을 구해서 이제 정책 분석을 그래서 이제 선형 획일모형을 보면 정책 효과라는 거는 그 일단은 아이고 이거 이 이퀄은 아니에요. 네, 이게 이퀄은 아니고 이게 이퀄은 아니에요. 이쪽이 이퀄이에요. 네. 그래서 기대값을 취하면 이게 앞에 두 텀만 남고 얘는 이제 기대값이 0이 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때, 베타 1은 왜 정책 효과냐면, X가 이제 정책 수의 여부라고 보면, X가 1일 때 정책을 받은 사람을 인디케이트 하는 거고, X가 0일 때 정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인디케이트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아웃컴이, 그리고 C하고 F는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오로지 정책만 바꿨을 때 아웃컴이 어떻게 차이 나냐? 그게 이제 베타 1이거든요. 만약에 CFU의 그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0으로만 할수 있다고 하면 베타 1이라는 값이 나타내는 거는 정책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차이, 나머지 팩터들이 전부 같을 때 이제 그게 베타 1인데 베타 1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타 1은 만약에 C하고 F하고 이제 U까지 다 홀드 픽스드 할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그 코잘 이펙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OLS라는 네, 지금 이 강의 전에 이제 OLS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OLS라고 하는 이제 통계량,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정보로 이제 베타 1이라는 이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를 예상하는데, 베스트 게스를 예상하는데 그 통계량으로 베타 1 헷을 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게 멀티플 리그레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요. 이 텀이 뭐냐? 이 텀이 0이 되어야만 우리 OLS는 평균적으로 베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LS가 정말 이제 정책, 코잘 이펙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가 0이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런데 C하고 F는 이제 방법론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U가 있어요. UIT죠. 개인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른 그 모든 팩터들이 이 정책하고 관그 정책 어사이먼트랑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인피니틀리. 그래서 옵저베이션 데이터에서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계량 방법은 요즘 쓰면은 진짜 읽어봐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U에 있는 것들을 설명 변수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를 뭐를 고르고 이게 인터액션을 취할지 쿼드라틱 폼을 넣을지 로그 트랜스폼을 할지 변수를 뭐 100개를 넣어야 될지 200개를 넣어야 될지 그런 고민을 90년대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인피니트리 많아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안다고 해도 정확히 추정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준실험적 방법론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실험해라. 실험이 뭐 랜덤, 무작위 실험을 하면 얘가 아무리 많아도 코릴레이션 0될 수밖에 없어. 랜덤의 정의가 없어. 그래서 경제학에서 실험 방법이 중요하고 노벨상을 두 번이나 줍니다. 실증 분석이 노벨상을 받는 게 2019년이 처음이에요. 2019년, 2021년. 실험을 통해서 하면 얘 0만 될 수 있어요. 이게 무한대라도 상관없어. 내가 랜덤리만 어사인하면.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옵저베이셔널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랜덤이 성립을 안 했는데. 옵저베이션인데 어떻게 우리가 통제된 실험을 하지 않았죠. 실험을 해서 0으로 만들면 그건 골드 스탠다드.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얘가 무한대 팩터를 가질 수 있어서 뭐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옵저베이션 스타디에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면 얘를 랜덤 어사인먼트 하니까 0을 할수 있는데 모든 정책 분석 문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성별을 랜덤 어사인먼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다른 어떤 뭐 레이스에 대한 차별을 알고 싶은데 레이스를 랜덤 어사인먼트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뭐 대표적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실험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너무 비싸.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험하기 너무 어렵죠. 뭐 어떻게 내가 실험을 디자인해서 하겠어요? 이게 그런 리소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실험적 방법론을 쓸 수가 있어요. 준실험적. 기본적으로는 준실험적 방법론은 옵저베이셔널 데이터 있을 때 흉내내는 겁니다. 미믹하는 거예요. 미믹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믹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다섯 가지 방법론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냐면 지금 이게 아이에 해당하는 개인 가구예요. 가구고 가구를 98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네요. 노동 패널 같은 거. 첫 번째 가구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숫자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구, 세 번째 가구. 그래서 보통 패널 데이터 뭐 몇천 가구 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요. 수도 무수히 많죠. 노동 패널 같은 경우는 3천 개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2년, 22차까지 나와 있어요. 뭐 엄청난 정보예요.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 텐데 막 페이퍼가 국제전 해외 저널에 퍼블리시 되는 게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약간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해외 자료. 오늘 설명은 이제 국내 자료에 제한돼서 할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외 자료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게 패널 데이터예요. PSID. 이제 가구에 대해서 온갖 서베이를 다 하는 거죠. 8천 가구를 68년부터 시작했어요. 기관 미시간 대학에서 하고 NLSY 79 79년생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12,000명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뷰로 오브 레이버 스태티스틱스가 거기서 전국이 그다음에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제가 이제 처음 학계에 자리를 잡은 게 호주여서 호주 힐다 데이터 가지고 쓴 페이퍼만도 뭐 다섯 개가 넘어요. 이것도 엄청난 정보가 있고 이제 만약 특히 장점이라고 하면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기관은 이제 멜버른 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여기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이제 노동 패널 데이터인데 노동 경제 정부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한국의 데이터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나는 미국 데이터로 해보겠다. 독일 데이터로 해보겠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마다 좀 장단점이 있죠. 어떤 나라는 어떤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질문을 하고, 어떤 나라는 다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뭐 어떤 시점에 어떤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 이제 준실험적 그 방법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어요. 새로운 충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접하는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는지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는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패널 데이터 2017년에 한국 사회과학원에서 정리한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고 이 각각 하나 하나만 가지고도 준실험적 방법론으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주제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그 경작하는 사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동 패널만 가지고 이게 98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게 2021년인데 그때쯤만 해도 야 이거 가지고 써서는 외국에서 안 가죠. 뭐 이게 뭐 준실험적 됐는지 우리 인스티튜셔널 팩트를 모르는데 인정해 주겠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선배 교수님들한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뭐 탑저널에도 나옵니다. 한국 데이터를 써서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컴파운딩 팩터를 얼마나 잘 컨트롤 했냐가 중요하지 이게 한국에서 했는지 다른 어떤 나라에서 했는지 그거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패널 데이터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주제를 보면 서베이를 몇천 명을 대상으로 노동을 주제로 레이버 마켓 아웃컴을 주제로 한 게 있고 기업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여성 관리자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매니저가 여성일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서베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7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많은 정보가 지금 쌓이고 있나. 그리고 교육도 많죠. 저는 참고로 한국 교육 종단 연구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요즘 특히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 뭐라고 하죠? 이민에 대한 주제로 스페셜 이슈도 많고 그 스페셜 이슈라는 거는 그 어떤 저널에서 이 주제로 써라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학계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도 관심이 많고 요즘 복지관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뭐라고 하죠? 인컴 트랜스퍼 정책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여기 노동에 관련된 주제로 패널 데이터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패널을 써서 이제 논문을 쓴 것도 있는데요.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의료계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잘 몰라서 문제지 정보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패널 이런 것도 저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쌓이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재정 패널, 이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하는 재정 패널 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래서 여러 주제로 기관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추령 기관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그래서 이제 노동 패널. 이제 나중에 한 8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노동 패널이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역사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준실험적 방법론,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제일 발달된 분야가 노동경제학, 그다음에 퍼블릭 이코노믹스, 공공경제학,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입니다. 그런데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는 국내 주제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 가서 실험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주제로는 많이 안 쓰였고, 근데 이제 레이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논문이 많습니다. 노동을 주제로 많이 쓰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그 뭐 약간 소개시켜드리면 노동 패널은 지금 22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23차까지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아서 보니까 22차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뭐라고 하죠? 그 파일럿은 뭐 23차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3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특성,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비, 소득 소비, 교육 훈련, 직업 훈련, 사회생활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중요한 게 이제 부가 조사인데요. 가끔 뭐 온갖 종류의 그 부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에 대한 부가 조사를 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제가 교육 정책 분석하는데 논문을 노동 패널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서 한 게 있는데, 가구원에 대해서 일자리의 업종과 직종. 제가 이거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뭐 제 마인드를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뭐가 특별할까요? 지금 우리가 국제대학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떤 한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새로운 주제를 쓰긴 어려워지죠. 근데 내가 만약에 노동이라는 주제와 국제 주제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은 FTA 같은 국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난 아웃컴은 노동시장의 아웃컴이, 그럼 두 필드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데이터를 두 개를 병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데이터를 어떻게 노동 데이터에 병합하고 있냐? 일자리로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무역 데이터에 대략 5,000개 직종에 대한 수입, 수출, 관세 그런 정보가 있어요. 붙이면 돼요. 이 개인이 이 직종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이 개인이 자동차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자동차 산업에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럼 그 충격을 내가 분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입을 엄청 늘려가지고 막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은퇴를 빨리 하는지, 직종을 바꾸는지, 그리고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인지 뭐 그런 걸 연구하고 싶으면 일단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국제 데이터와 노동 데이터가 애초부터 붙어져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예, 제가 여기서 그냥 연구 주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 FTA 효과 보고 싶다. 연결하세요. 내가 이제 종사하는 기업이 얼마나 미국과의 무역에 익스포즈 됐는지. 사실 이게 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 기회잖아요. 상황이 좋아지는. 그래서 근데 이런 페이퍼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파인딩을 찾아서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할수 있으면 그게 논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추정하는 게 중요한데,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아주 뭐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탠다드한 준실험적인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 되고, 요즘 뭐 통계 패키지 한두 줄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제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뭐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그래서 예, 노동 패널은 뭐 이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도 넣어놨고, 대표적인 연구 세 개,
보시면 이게 저널에 퍼블리시 된게 전부 2020년, 2021년이죠. 이 98년부터 데이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뭐 한국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해외 탑전을 실겠어.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양상이 다르죠.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예전에는 그 실증 분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대략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책 변수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한국이 비평준화, 고교생은 이제 어사인을 하는데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많이 갔죠. 뺑뺑이도 시험 보고 뽑았다가. 그래서 그거에 그 컨시퀀스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퍼스널리티가 어떤지, 뭐 이거 딱 봤을 때야 이런 것도 보나 싶죠. 근데 이런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준화, 비평준화로 성적은 많이 봤어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소팅,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게 중요하냐 성적에. 그런 걸뭐 노동조합에서 뭐 50년 전부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런 영향을 뭐한 몇십 년 후에 이 사람 성격이 어떻게,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 그런 정보는 잘 없죠. 패널 자체가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봤더니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변수가 이제 제가 쓴 페이퍼인데 평준화, 비평준화로 이제 여러 개 중에 사교육 소비에 대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 논문을 보면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가면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면 이제 그좀 리소스가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본 거죠. 근데 사교육이 한국만큼 발달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물어보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자료가 이제 장점을 갖는 거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호경기 불경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수없게 IMF가 터진 가장 불경기에 마켓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났어 그래. 그래서 잡이 다 사라졌어. 그때 이제 나갔을 때 그러면 그 영향이 계속 갈 거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냥 뭐 계속 지속돼요. 예. 아무튼 예.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지금 그 좋은 전환을 실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정책 변수들이 랜덤 어사인먼트를 미미킹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랜덤이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방법론을 같이 갖고 들어오면 랜덤 어사인먼트를 흉내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테스트를 할수 있고, 물론 이제 버벌리 아규도 해야 되지만 제도적인 것도 통계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랜덤에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준실험적 방법론을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해서 정확히 추정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포졸 인퍼런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청년 패널 조사.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갓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프로젝트를 대략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한몇년 동안 조사를 했고, 이제 2007년부터 2차 프로젝트. 그러니까 1차, 2차가 나눠지는 거는 2006년까지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2007년에 새로운 코호트로 바뀐 거예요. 패널이어야 되니까. 2007년부터 이제 쫓아가가지고 14년 동안 지금 청년층 15세에서 29세까지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그 15세부터 29세에 일어난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를 하나 드리면 2월생하고 3월생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이 데이터를 써가지고. 그리고 12월생하고 1월생을 비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월생이면 그 학년 중에서 제일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합니다. 3월생이면 그 학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런 세밀한 차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친지 본게 있더라고요. 그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 청년 패널 조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제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책 변수를 강조할 텐데, 정책 변수로 인해서 내가 정확한 추정이 된다 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아웃컴을 보는 게 재밌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성 관리자 패널 조사. 사실 이제 여성 관리자가 많아진 뭐 시점이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죠. 그 말은 연구가 된 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그렇게 오래된 현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경년으로 조사됐고 지금까지 7차 7개 연도에 대해서 조사가 된 그러니까 관리자 여성 관리자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쓴 거는 뭐 국제 등을 쓰는 건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예.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그러니까 저희 정부 기관 중에서 그 장애인 고용 관련된 것과 이제 관련된 기관 장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여기서 이제 열심히 매년 그 서베이를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부가 이제 상당히 뭐 많은 예산을 여기에 배정해서 할 텐데 여러 정책을 도입할 텐데 그런 정책 효과 분석하는데 뭐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정부 기관은 없어요. 그냥 뭐 다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정확히 추정한다고 하면 패널 데이터가 갖는 장점을 잘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 패널. 이제 사업체 패널은 이제 기업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국제 같은 경우는 뭐 연결하기 좋죠. 기업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 그럼 그거 가지고 국제 주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개방이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런 충격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가 레벨의 연구를 할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기업 단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개인 단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이 FTA를 맺었을 때 한국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 FTA를 맺었을 때 어떤 산, 그러니까 항상 위너와 루저가 있잖아요. 어떤 산업에 어떤 직종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런 걸 지금 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패널이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정확한 추정이 가능,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 예, 그다음에 인적자본 기업 패널. 예, 그 직능원이라는 곳에서 인적자본이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 이것도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경제학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어떤 상품이 만들어져서 생산이 되고 팔리고 소비가 되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수요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원하는 욕구 그것과 그다음에 공급 쪽은 결국 이노베이션이에요. 누가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두 측면이 그러면 이제 이런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정말 중요하죠. 기업의 결국은 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인적 구성. 그러니까 어떤 인적 구성을 갖고 있을 때 이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연구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기업 데이터는 전부 컨피던셜하고 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경영학 박사과정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경영학 박사과정 동기나 형님들 보면 실증 분석한다고 하면 박사과정 5년 동안 데이터 구축하고 있어요. 그만큼 컨피던셜한 데이터가 많죠. 예, 그다음에 한국 청소년 패널 데이터. 아까 이제 뭐 아동 패널, 청소년 패널 이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2, 초, 4 이제 연령대마다 이게 조사 기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도시화 할 텐데 그래서 결국 이제 학생 때 일어나는 이제 나중에 졸업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진로로 나가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녀공학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3 때까지 내 담임 선생님이 성별이 막 어떤 식이었는지 컴포지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뭐 진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주위 학생이 남녀공학을 다녔는지 단학을 다녔는지에 따라 선택이 어떻게 친구들의 피어에서 영향을 뭐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초이스 자체가 결국은 정책 변수가 얼마나 랜덤하게 결정되는지, 미미킹이 되는지, 그거에 기반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 교육, 고용, 패널 조사. 이게 뭐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제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 본인이 좀 관심 있는 게 뭔지 이런 조사 내용을 보면 아,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정말 시간이 있고 나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관계가 나한테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결국은 그 뭐라 유저 매뉴얼이라든지 그 코드북 같은 걸좀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종단 연구. 그다음에 아동 패널. 요즘 그 얼리 차일드후드의 인터벤션 중요하다고 많은 미국 학자들 강조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10세까지가 중요하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볼수 있는 거죠. 이제 아동 패널 같은 거를 가지고. 아동 패널 같은 거는 데이터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뭐한 살, 두 살짜리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교사한테 물어보고 그냥 아동한테는 이제 단순한 테스트 할수 있는 건데 이런 데이터가 벌써 이제 10차까지 축적이 된 겁니다. 네, 다문화 패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 뭐라고 하죠? 아, 단어가 계속 생각이 안 나네. 그 하여튼 뭐 다문화 가그 이민 가정 그다음에 엑사이 아무튼 그거에는 관심이 많죠. 그 스페셜 이슈도 막 전월마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학업 중단 청소년 패널. 그다음에 노후 준비 패널. 예. 지금 뭐 고령화 사회 되고 있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패널. 뭐 이거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마다 하나씩 그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베이를 할때 모든 질문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베이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제 주제를 보고 관심 있는 거를 보고 있는지 한번 그래서 뭐 잠시만요. 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 예. 그래서 그럼 준실험적 방법론 크게 분류해 봤을 때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정 효과 모형, 고정 효과류의 모형. 이제 이런 유형의 모형이 있고 그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DID죠. 이중 차분. 이번에 이제 노벨상 받은 데이비 카드 그 사람이 쓴 논문이 이제 DID 방법론을 가지고 한 건데 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웃컴이 어떤 정책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고 싶은데 정책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애초부터 아웃컴이 다르면 이게 정책 때문인지 애초에 달랐었던 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애초에 달랐던 거를 선택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달라서 다른 건지 정책 때문에 다른 건지 그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갖고 그래서 이중 차분 모형으로 뭘 하냐? 애초에 차이는 예를 들어서 정책이 오기 전에 앞에 부분에 데이터를 구하면 정책의 차이가 유지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 들어오기 전의 차이와 정책 이후의 차이가 이전 차이가 유지되면 이전 차이 플러스가 이제 정책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중 차분 모형의 아이디어. 그래서 최초의 차이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처리군과 참여하지 않는 실험군의 차이를 시점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칠판에 쓰면 볼 수가 없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시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지금 뭐 22차 패널이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간 이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이 이때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98년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정책은 2002년에 들어왔고 나는 지금 데이터가 2020년까지 있어요. 202. 그러면 최초에 그 평균적으로 정책을 받는 애와 안 받는 애 최초 차이가 이만큼 있어요. 아웃컴이 원래 달랐어.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쉽게 계속 유지됐다고 해보세요. 계속 유지돼 차이가. 근데 갑자기 정책 들어오면서 차이가 늘어났어. 얘는 여전히 계속 여기인데 정책이 들어오는 순간 늘어나서 유지됐다. 그럼 얘가 정책 효과라는 거거든요. DID에 가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트렌드를 갖는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어. 얘도 이제 쭉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최초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다가 갑자기 차이가 줄어들어요. 이 순간에. 차이가 줄어.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 그럼 이렇게 원래 이제 계속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이건 정책 효과로. 근데 지금 2020년까지 있으니까 이걸 비주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그러니까 논문 예를 직접 들어드릴 텐데 이제 논문 예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추정해서 이게 정책 효과라고 주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냐 이건 뭐 수업을 듣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두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중 차분, 다차분, 차분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중 차분까지는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4중 차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3중 차분까지는 좀 하는 편이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벤트 스터디 2중 차분 DID 모형을 다이내믹하게 익스텐드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벤트 스터디 형태로 고정 효과류의 모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중 차분 모형은 픽스 이펙트 모형으로 그냥 서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베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DID 모형과 똑같은 고정효과 모형을 쓸 수가 있어서 이게 고정효과 모형이 좀 더 큰 셋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정효과류 모형의 준실험적 방법론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칭류. 그래서 매칭류는 이제 제일 많이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PSM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PSM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CEM이라는 걸 좀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예 그냥 그 카운터팩추얼을 계산을 해서 매칭을 하는 신테틱 컨트롤 어프로치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PSM을 설명을 드리면 그 선택 편의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정책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애초에 다른데 그 다른 이유를 모형화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받고 누가 받지 않는 거를 설명 변수를 가지고 모형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모형을 사용을 해서 각 개인마다 그 정책을 받을지 안 받을 받을지를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그러면 이제 정책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정책을 실제로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특성으로 봤을 때 이게 정책을 받았다의 확률이 같은 사람을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마다 이제 한 명씩 매칭, 1대1 매칭을 한다고 하면 한 명씩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그 정책을 받을 확률이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웃컴이 이제 나중에 정책을 받은 이후에 안 받은 사람하고 이제 아웃컴을 비교할 텐데 이 성향 점수가 같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정책 이외에 나머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그 선택 편의를 제거하는 게 이제 매칭 방법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데이터에서 뭐가 좋냐면 이제 보세요. 매칭을 해요. 매칭을 해. 패널 데이터. 그럼 아웃컴을 플롯할 수 있잖아요. 아웃컴을 플롯할 수 있어요. 98년부터 아웃컴을 플롯해요. 아웃컴을 플롯하는데 매칭을 통해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컨트롤 그룹이 이게 트윗 그룹이에요. 컨트롤 트윗. 근데 매칭을 통해서 제일 비슷한 애만 골랐어. 그럼 애초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골랐거든. 제일 비슷한 애로 아웃컴. 정책 들어오기 전에. 그럼 아웃컴에 정책 들어오기 전에 제일 비슷한 애로 골랐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애초에 차이가 없게 골랐어. 값이 다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정책이 들어온 시점 이후에 얘가 처음에는 거의 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이 차이는 정책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들어오기 전에 아웃컴이 가장 비슷한 애를 매칭을 해요. 이제 물론 여기 뭐 오버피팅 이슈가 있긴 합니다. 프레딕션에. 근데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좀뭐 아이디어 창에서 이제 나중 문제로 하고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비주얼하게 차이가 없다가 정책 들어온 시점에 차이가 생기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럼 정책 들어오는 시점에 차이가 나타난다 하면 아 이건 정책 때문이에요. 물론 그거를 크리티사이즈 할 수는 있죠. 아 정책 말고 다른 것도 그 해에 많이 생겼어. 근데 정책이 여러 해에 들어오고 그래서 윈도우를 정책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벤트 스터디는 이벤트 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이어를 기준으로 플러스를 하면 이게 실제로 이벤트가 들어온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면 이게 이벤트 시점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시점에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건 진짜 정책 때문이구나 하는 주장이 좀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매칭을 이제 그 패널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전에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서 인터벤션 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정책 때문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준실험적 방법과 매칭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신테틱 컨트롤은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 안 들어온 애는 아웃컴이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책을 받은 애는 아웃컴이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들어오기 전 시점을 빨간색 선으로 해서 추정을 해요. 프레딕트를 해요. 정책 안 받은 애 가지고 프레딕트를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얘는 실제로는 정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그러니까 정책 안 받은 애 가지고 정책 받은 애를 모형화해서 프레딕했잖아요. 가장 그 가깝게. 그 모형을 또 적용해요. 안 받은 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 카운터 팩토리얼 안 받았을 때 값을 찾은 다음에 이 차이를 정책 효과로 하자. 이게 신테틱. 잘 이해가 안 되죠. 처음 보는 분.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책을 받은 사람 값을 그 프레딕트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정책 일어나기 전에 정보를 가지고 이후 거를 프레딕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딕트 값과 실제 시연체 차이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 효과를 비교하는 게 신테틱 컨트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그 이게 프레딕하는 방법이 약간 이제 매칭하는 거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선택을 해서 프레딕할 거냐, 그게 이제 매칭해서 뽑는 거랑 유사해서 제가 이 범주 안에 센트리 컨트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연 제일 많은 게 아마 도구 변수 방법.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 지금 이제 알고 싶은 거는 x와 y의 관계인데 x는 컴파운딩 팩터랑 코릴레이트 돼 있어 가지고 이 코절 인퍼런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급변수 방법이라면 z라는 걸 찾아서 정말 얘랑은 연결이 강하게 돼 있고 얘랑은 안돼 있어 가지고 얘의 영향 중에서 x의 영향 중에서 z랑 같이 변하는 애만 골라서 x가 y에 영향을 주는 걸 찾는 그게 이제 도급변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x의 결정 요인이 뭐 이게 베리에이션 요인이 여러 개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팩터가 그 중에서 z와 같이 변하는 팩터만 이제 골라내요.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냐? x는 컴파운딩 팩터랑 코릴레이트 돼 있으면 그 관계는 코살이 아니거든요. 이거 뭐 완전히 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x 베리에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같이 변하는 z하고 같이 변하는 5만 쓰는 거예요. 95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얘와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도급변수 추정이라고 하는데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2SLS GMM 임플리멘테이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도급변수 방법론 중에 이제 RD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거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도급변수와 트레시홀드에서 갑자기 변하는 거를 사용하는 IB 방법론 이제 구분하는 하기도 하는데 이제 RD 디자인이 뭐 퍼지 RD 뭐 이거는 뭐안 들어봤으면 뭐못 알아듣긴 할 텐데 RD 디자인이 퍼지 RD일 경우에는 임플리멘트를 2SLS나 GMM으로 합니다. 이제 샤프 RD면 이제 OLS라고 임플리멘테이션. 그래서 이제 얘에서도 좀 들어드릴 텐데 이제 가장 많은 준실험적인 도구 변수는 룰이 말하는 룰이 정하는 어떤 정책 변수 값이 있어요. 어떤 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아야 돼. 근데 실제는 그 룰이 100%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정책 수혜를 받고 안 받고 그 액추얼 수혜 여부가 이제 정책 변수고 이제 아웃컴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얘는 실제로 받고 안 받고는 인다지너스예요. 컴파운딩 팩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룰은 그 컴파운딩 팩터랑 상관없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룰이 말하는 수혜 여부 걔를 이제 인스트루먼트로 써요. 근데 대부분 룰을 어느 정도는 따르긴 하거든요. 강하게 연결돼 있고. 근데 룰은 그냥 뭐 이런 Y의 아웃컴을 보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룰이라는 거는 연결이 안 돼요. 그 컴파운딩 팩터랑.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준실험에서 어떤 어사인먼트 룰이 있고 걔가 이제 인스트루먼트로 쓰이고 실제로 어사인 되는 거는 이제 정책 변수고 그럴 때 이제 이 도구 변수 방법론이 RD 디자인이나 IB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은 2SLS나 GMM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준실험적 방법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패널 데이터 막 웨이브 20개짜리 봤어요. 뭐가 제일 그 사용하기 수월할까요? 다이나믹 DI. 비주얼리 정책 들어오기 전에 같은지 안 같은지 볼 수가 있잖아요. 안 같으면 매칭을 해서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책 들어온 다음에 이게 다른지 보는 거예요. 기니까. 지금 패널 데이터에서 하기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룰이 한국에서 룰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구 변수, RD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대학원에서 이걸 강의하죠.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지금 패널이에요. 유아기, 영유아, 종단조사, 아동 패널 두개 있습니다. 지금 Early Childhood에 대한 관심이 문헌에서 많아요. 정말 중요하다. 영세에서 5세.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아웃컴이 어떤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최근에 본걸 보면 정말 싱글맘 관심이 있죠. 그거의 컨시퀀스가 진짜 얼마나 되는지. 이게 막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잘 없었거든요.
지금 할수 있어요. 패널이 막 23년 쌓이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예, 뭐 많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뭐 지금 초등학교만 봐도 지금 3개가 있고 중학교만 봐도 4개가 있고 고등학교만 봐도 4개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몇천 명씩 조사를 했다고 하면 또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사실. 대학 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지 전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지 그런 것도 다 조사할 수 있죠, 지금 정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15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사실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국내 것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서베이들이 뭐 국가마다 다 되고 있어요. 그 우리 학생들 중에서 DHS 사용하는 학생들 많죠. 그것도 이제 서베이. 데모그래픽 헬스 서베이. 국가 간의 질문이 다 같은 거예요. 물론 또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통일시켜가지고 질문을. 그래서 예, 준실험적 방법론이란 실험 디자인에 의해 실험에서 자료가 생성되진 않았으나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하면 마치 실험에서 자료가 생성된 것과 같아서 코잘 인퍼런스라고 할수 있어요. 컨파운딩 팩터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예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시간이 돼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할 건데요. 다음번에 시작할 때 이제 실증 분석 페이퍼, 내가 이제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인과관계 분석을 하려고 할때그 실증 분석 페이퍼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정말 뭐라고 하죠? 아주 젊으면서 대가인 사람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데 아주 연구를 지금 활발히 하면서 잘하고 있는 그 사람, 예, 그런 그 듀크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엠피리컬 페이퍼를 읽어야 되냐 그거를 이제 10분 휴식하고 예, 3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 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kay. 예, 그러면 실증 분석 읽는 법. 물론 이제 이런 걸 처음 본다고 하면 뭐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진 않겠죠. 아는 만큼만 이제 드릴 텐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라도 다시 와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원 뭐 2, 3학년 차쯤에 그 동료 대학원생들하고 너는 논문을 어떻게 읽고 있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기준으로 읽었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뭐 매번 보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now let's turn to a more practical question. How do you actually read an empirical research paper? Well, the first secret trick is that you don't read it from beginning to end. You do not read a paper like you would read a book or a newspaper or anything else. And for that reason, authors don't write papers like they're meant to be read from the beginning to end, because they know that their readers aren't going to do that. So what should you do? Well, first you want to skim the paper to find out four main things. First, what is the point of the paper to begin with? What's their main question? What causal effect are they trying to get at? Second, what's their main result or their conclusion? What's their main finding? Did they answer the causal question they were trying to get? Third, what's their data source? Where is their data coming from? What data are they using? And fourth, what method or identification strategy did they use to draw their conclusion? So this first step where you just skim the paper to find out these four main things can usually be done in about 5 minutes or so, especially if the paper is well written and if you're very familiar with the particular question in the context, like say the effect of preschool. Now, if you're not familiar with the context or the methods,
or the paper is not so well written, it could take a little bit longer. And sometimes debates about the pros and cons of papers can last for years. And indeed, trying to debate these things and figure out exactly what's going on is part of the point of ongoing research. So you're just trying to get a basic idea of what the topic is and what the findings are in your first skim. You don't have to understand everything. Okay, the next thing you want to do is know what's the structure or the typical outline of a paper. So it's going to start with the introduction. Then it'll maybe talk about a mathematical model or just a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substantive problem they're trying to tackle. Next, it'll talk about the data sources. What data are they using and where did it come from? Then they'll talk about the institutional details and give you some discussion of the particular context of the data and the policy or the treatment. Then they'll give you some summary statistics of their data. You know, some means, some standard deviations, some mins and some maxes, just to give you an idea of what the data looks like. Then they'll talk about the empirical strategy. What are they going to use to learn about their main effect? You know, which of the identification strategies we've talked about in these modules will they use? Then their main result. What's the main finding, the main takeaway from the data and their analysis? After that, they'll give you some other results, stuff that's not as important or interesting as the main result, but still worth writing up and talking about. Then they'll talk about some robustness checks, trying to explore different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their main finding, where here they're really trying to convince you that they've actually found a causal effect of the treatment variable on the outcome variable. Finally, they'll end with the conclusion. Well, they'll just wrap things up and reiterate what their main finding is, talk about some other broader implications, et cetera. So that's the basic outline of a paper. Now, not all of these sections are always going to be present, and they're not always going to be in that order. So personally, when I pick up a paper, I usually start with the empirical strategy and their main results. Okay, and then I'll work backwards to these other sections. So put differently, I'm going to start by figuring out what their outcome variable is. Okay, what variable are we trying to learn the causal effect on? Okay, second, what is the treatment variable? Okay, so we want to know the effect of a treatment variable on an outcome variable. So what are those in the particular paper? Then I'm going to look for a table or graph that summarizes the main causal effect that they find. Usually there'll be just one table or graph that does that. You know, for example, just like all the ones we've looked at in these modules. So once you find that main table or graph, you can read off what their main finding is, assuming that everything they did was correct. So the next, now that I've got the main finding and I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I want to know, how did they get this? How did they come to this conclusion? How did they get that number? That is, what was their identification strategy? So which of the methods we've talked about in these modules are they using? So here's where you want to look for keywords like natural experiments or instrumental variables to tip you off on what method they're using. Now, here you can often stop reading and go do something else if you're not interested in the further details, because you've got the main point of the paper. You know their outcome variable, you know their treatment variable, you know what causal effect they found, and that's pretty much the main point of all research in empirical social science. So you can often read a table by just looking at the figures and the graphs. You don't even have to read the body text. If you can just find that main table or graph, you're basically done. Now, suppose you actually are interested in more details about the finding or the institutional context, then you want to read on. The next thing I'll look at is the data sources. Where do they get their data from? What exactly are they using? You know, how do they define their variables? And then what's the relevant institutional context that I should know about? You know, the settings about how things actually worked in practice. This step's going to involve looking at the other tables, like the summary statistics, and trying to build a context for the main causal effect. So for example, if their main effect is something about the effect of a policy on students' GPA, you'll want to know what's a meaningfully large increase in GPA. So that is, how much variation is there in GPA in the data? The summary statistics table will tell you that. So should I be looking for a 0.2 unit increase in GPA? Is that a large increase? Or is it a 1 unit increase in GPA? I don't know. That's what you have to find out by reading these other sections. After you've done that, I'll look at the robustness checks.
These are different analyses that are trying to look at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the finding. You know, they're going to claim, I found the causal effect of a policy on an outcome. And you might say, well, couldn't it be this? Couldn't it be that? Maybe there actually isn't a causal effect. Those are the things they're going to try to explore in this section, where their main point is going to be to convince you that their actual main finding is correct. So last, we're going to, last but not least, we're going to look at the introduction, the conclusion, and the theory section. So in the introduction and the conclusion, they're going to try to put their finding in a broader context of the literature and what we know in general about the effects of various policies in these settings. And in the theory section, they're going to try to give you a way of thinking about the situation and thinking about how people are behaving and making choices and how policy may actually work in practice. So this is the one reason you'd leave these to last is that often if you know a lot about a situation, they're just going to be repeating things that you already know. So that's one reason why people often just skip it. So these sections you want to read, especially if you don't know a lot about the previous literature and about the context for this finding. But if you're familiar with the topic, you can just skip them, go straight to the main findings. So that's an overview of how you should actually read empirical papers. Yeah, 그래서 이제 논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비디오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결국은 지금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제일 처음에 empirical strategy를 보고 결과표를 본다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 하는데 empirical strategy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결과를 얼마나 믿을 건지 말 건지 이게 실험적 방법, 준실험적 방법에 의해서 causal effect estimation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법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리서치 퀘스천의 결과 그게 제일 관심 있으니까 애초에 논문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부터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익스퍼트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다 하면 이제 다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이제 내가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이제 대학원생으로 결국 이 익스퍼트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정말 내가 이 empirical result 결과를 믿을 수 있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럼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causal effect inference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에비던스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컨파운딩 팩터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방법론 설명하면서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패널 데이터가 길면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이거는 컴파운딩 이펙트의 영향이 아니라 정책의 영향이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림으로도 그릴 수도 있죠. 실제로 포멀 테스트로도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 패널 데이터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여줬어요. 나의 메인 파인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alternative explanation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finding이 나타난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로 논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좀 자주 보세요. 실증 분석 페이퍼 이렇게 뭐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학생 때 정말 그 중요하다는 논문이 있는데 항상 12페이지에서 막히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수학이 안 돼. 도대체 이거 생략을 많이 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한 방법론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식별 전략. 그래서 지금 empirical strategy, identification strategy. 만약에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세미나에 가면 실증 분석으로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게 너의 identification strategy는 뭐냐. 그러면 그 이게 보통 일상용어로 얘기하는 identification strategy가 아니죠. 일상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식별 전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뭐냐? 아까 그 OLS 모형 있잖아요. 베타 헷. 내가 컨파운딩 팩터에 영향이 없으면 그게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컨파운딩 팩터에 영향이 있다. 그럼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브로드하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어떤 거에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고 솔루션이 없다. 그럼 아이덴티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량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실증 분석하는 사람이 말하는 아이덴티파이가 된다 안 된다는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절 이펙트 값을 컨시스턴트하게 아니면 언바이어스되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식별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원하는 파라미터, 베타가 파라미터예요. 아까 베타는 정책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 아웃컴의 차이예요. 그거의 평균값, 평균값. 평균적인 차이. 뭐 사실 이제 요즘은 평균값 보는 거에서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뭐 예전처럼 모두에게 효과가 같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개인마다 또 효과가 다르다. 그래서 히터로지너스 이펙트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원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평균 효과라고 하면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가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통제 변수를 통해서 컴파운딩 팩터를 통제한다고 하면 이 컴파운딩 팩터가 무한되기 때문에 선별 변수 넣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혁명적으로 등장한 게 준실험적 방법.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컴파운딩 팩터 몰라도 통제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거 보여주는 뭐 그게 이제 실험적 방법이고 이제 그걸 따라하는 게 이제 준실험적 방법. 예, 그래서 그 앞으로 노동 패널에 대한 걸 많이 보여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페이퍼가 제일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지금 보니까 스테이타, SPSS, SAS, Excel 형태로 네 가지 형태로 돼 있고 요즘은 뭐 다들 잘하니까 뭐 R로 받아서 다 다른 걸로 바꾸거나 뭐 스테이타도 버전이 최근 거면은 다 이제 바꿔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거 다운로드 잘 편한 걸로 받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설문지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지 그런 큰 주제로 묶을 수 있는지 그런 건 유저가 있든 그다음에 코드북에는 변수들 뭘 물어봤는지 옵저베이션 변수마다 몇 개 있는지 그런 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지금 뭐 22차년도까지라고 했어요.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끝날 때 H로 끝나면 가구원한테 이제 질문한 데이터는 이제 H로 끝나고 개인한테 질문한 거는 P로 끝나고 A로 끝나는 거는 부가적인 설문. 그러니까 매해 조사한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질문한 거는 A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테이터 코드를 적어놨어요. 이게 막상 이게 말로 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리그레션 하기 위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하나 적어놨어요. 이게 지금 그 파일이 제가 지금 P가 뭐죠? 개인이죠. 퍼스널. 그러니까 P로 지금 1부터 9, 1차부터 9차까지 뭐 01에서 09를 해서 이거 다 쪼갰어요. 10하고 20. 그리고 이제 변수를 다 병합을 할 건데 매년 그 앞에 세 자리는 그 웨이브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P01, P02, P03. 그리고 뒤에 이제 세 자리 이후에 나오는 숫자는 이제 변수에 대한 거라서 앞에 세 개를 통일시켜야 이게 어펜드를 해서 이제 그 다른 해의 정보라도 같은 변수라는 걸 인식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이제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하니까 한 2,0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로 뭘 했냐면 3, 4월에 태어난 친구들하고 1, 2월에 태어난 친구들하고 소득하고 결혼하고 라이프 세티스팩션 어떻게 다른지 봤어요. 코드를 좀. 그래서 이제 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정책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스킬은 정책 변수가 준실험적 방법론으로 사용됐을 때 이게 컴파운딩 팩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스킬이 길러지면 그게 있으면 진짜 유능한 실증 분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걸 알려줄 거예요. 이걸로 쓰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실증 분석가라면 이런 걸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안 쓰면서 나만이 쓰는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평준화 비평준화. 그러니까 디트래킹이라고 하면 이제 비평준화 학교를 다녔을 때 효과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논문에서는 경기도만 봤어요. 경기도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교육부에서 받은 수능 파퓰레이션 데이터하고 노동 패널 자료하고 그걸 병합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노동 패널 자료는 사교육 활용 여부를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한 방법론은 다이내믹 DID, 윗 매칭, 이벤트 스터디 프레임워크. 이것도 이제 정책이 2002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컴이 고3 예를 들어서 시험 아니면 고등학교 때의 사교육이라고 하면 정책 들어온 시점이 있고 그 전에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로 있고 2002년 이전에 그다음에 뭐 2008년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경기도 지역 내에 교육 구역이 예를 들어서 15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개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원래 비평준화였는데 계속 비평준화. 그럼 비평준화가 컨트롤 그룹이 되고 비평준화가 트리트먼 그룹이 되고 아니야 비평준화가 컨트롤 되고 평준화 전환된 게 이제 트리트먼 그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환이 랜덤이 아니잖아요. 익사지너스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태가 좋은 애들이 평준화로 전환했을 수도 있고 반대 수도 있잖아요.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을 써서 매칭을 하고 애초에 차이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애초에 차이를 없애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매칭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좀 필요하고 그 개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책 들어오기 전에 피리어드가 많아야 이게 차이가 없는지를 검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동 패널을 쓴 거는 사교육 활용 여부. 그래서 봤더니 비평준화로 전환을 했더니 사교육 활용을 많이. 그러니까 비평준화를 했더니 성적이 떨어져. 성적이 떨어지는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학교 공교육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예상했던 정책일까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갔는데 학생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 에듀케이션 이퀄라이저 프로세스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만 부추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그럼 사교육을 부자들만 시켰나 그걸 봤거든요. 웰스에 따라서 부자들만 했는지 봤는데 그렇지도 않아. 다 해. 웰스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뭐 그 사교육의 퀄러티를 본다든지 양을 보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는지 여부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험이면은 사실 이제 랜덤 어사인먼트 하면 돼요. 평준하고 비평준화. 근데 이제 이게 교육 그 지역에 따라 변화가 생겨요. 그건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패널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되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게 지금 차이예요. 그 국어 성적의 차이. 마이너스는 인터벤션 들어오기 전에요. 5년 전, 4년 전. 보면은 거의 0에 비슷하잖아요. 1년까지. 근데 정책이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첫 해에 떨어져요. 그렇죠. 반은 스탠다드 에러예요. 95% 신뢰고. 신뢰 구간 자체가 0을 포함하지 않아요. 내려가 버렸어. 이건 뭐 성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집니다. 비평준화로 이제 전환하면 이제 그 사교육 여부는 그냥 그림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결과만 발표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 이것도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를 봤는데
이게 다섯 가지 퍼스널리티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02년에 경기도 데이터가 아니라 74년부터 80년까지 서울, 부산, 대도시 거기가 이제 비평준화로 전환한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나머지 계속 평준화로 전환한 평준화로 변환한 곳이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계속 비평준화한 곳 이 시점에 비평준화한 곳이 이제 컨트롤 그룹 이런 거 봤는데 이거는 뭐 2002년만 하면 오브저베이션이 작으니까 74년부터 근데 앞에 거는 74년 볼 수가 없는 게 성적이 없었어요. 때까지 수능도 아니고 시험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노동 패널에서 퍼스널리티를 봤더니 비평준화 고교를 졸업하면 친화성과 양심적인 성향이 떨어진다. 지금 예시 원에서는 그 평준화하면 안 좋다고 했는데 이런 퍼스널리티 봤더니 긍정적인 영향이 있네요. 이게 좋은 건지 그거를 뭐 퀘스천하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친화성적인 측면과 컨셉성 측면에서 비평준화 완전 랜덤 뺑뺑이 돌렸을 때 그게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네요. 더 안 좋은 거네 이것도 비평준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여성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질적인 효과. 여러 가지 이질적인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뭐 이런 걸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정책 전환이 전체 일어나면 또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지금 관심사 미니멈 웨이지 올라갈 때 인플로이먼트 줄어드냐 관심사죠.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올려야 돼? 최저임금 많이 올렸더니 고용이 너무 많이 줄어. 그런 말 많잖아요. 근데 뭐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을 내렸더니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고용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데이터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최저임금을 올려? 그 국가적으로 한 건데 그럼 비교군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리서처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게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최저임금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5달러라고 하면 내가 최저임금 전에 10달러로 받았으면 나는 비교군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최저임금하고 원래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저임금이 바인딩하는 사람을 트리스로 두고 바인딩하지 않은 애를 비교군으로 두고 뭐 이니셜한 디퍼런스가 유지된다고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면 분석할 수 있죠. 무역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정책이 다 동시에도 한 번에 들어오고 국가레벨. 그렇지만 바인딩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립이 떨어져요. 자유무역을 하면 0%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무역 하기 전에도 테립이 낮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 상품마다 다 다르죠. 그럼 그거 기반으로 비교군하고 처리군을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제보에 실렸네요. 예, 그 다음에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노동 패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패널이 뭐 22년이나 돼 있고 정말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준실험적인 거를 강조하는 게 이제 레이버 이코노믹스 쪽이기 때문에 뭐 그 논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제 정책 변수는 뭐냐면 졸업 후 첫 직장 시점이 불공교 호경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수없게 97년 졸업이에요. IMF 터졌을 때. 그러면 그때 졸업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96년, 95년 졸업한 사람 아니면 2000년 졸업한 사람, 걔네들을 이제 비교군을 둬서 나중에 어떤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23세가 대학 졸업하는 나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졸업 일자 일 그러니까 실제로 졸업하는 시점을 직장 시기로 잡는 게 아니라 프레딕티드된 졸업 시기 이런 성향의 이런 특성인 사람은 23세에 졸업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23세에 졸업한다는 걸 인스트루먼트로 써가지고 추정을 한 거예요. 실제는 이제
서면 변수로 하는데 걔는 인다지너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웃컴을 뭘 봤냐? 어닝스 보고 결혼하는 거 보고 애를 얼마나 하는지 보고 자산을 얼마나 축적했는지 봤더니 남자에 대해서 한 뭐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이때 졸업한 사람 평균.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이때 졸업한 사람이 출산율이 높아. 아이를 더 낳아. 그러니까 마켓에서 나가고 아이를 낳아. 그걸로 해석을 해요. 이 페이퍼에서. 그래서 예. 남성의 경우는 고용, 수입, 결혼, 출산, 자산 구축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발견했고 여성의 경우는 출산율이 좀 높았다. 예,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97년에 23살이 되는 사람, 96년에 23살이 되는 사람, 내가 내 태어난 거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연도를. 그러니까 그거가 랜덤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준실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DID 플라팅, 그림 그리는 걸로 그거 다 비교할 수 있죠. 그 96년에 23살이 되는 사람과 97년에 23살이 되는 사람. 뭐 나이가 23살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다음 예는 이것도 뭐 평준화 비평준화로 했어요. 이게 이 평준화 비평준화가 많은 이유가 이게 도시마다 다 들어온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DID 같은 걸로 평가를 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설득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봤냐? 74년에서 80년대 대도시 중심으로 평준화, 그러니까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을 했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하다가 랜덤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럴 때 그 부모의 소득이 자식의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일 때 자식이 같이 부자고 부모가 가난할 때 자식이 같이 가난한지 그 코에피션트를 봤는데 비평준화 그러니까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후에 비가 아니라 평준화예요. 평준화를 도입한 이후에 베타 코에피션트가 0.15에서 0.31로 증가. 무슨 얘기예요? 뺑뺑이 돌렸더니 부모의 영향이 훨씬 커진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나는 부자가 될 확률이 줄어든 거예요. 부모의 영향 받는 게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예, 소득 간 이동을, 세대 간 소득 이동을 감소시켰어요. 평준화로 전환. 그리고 부유한 가정은요.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사를. 평준화 지역이 싫어. 부유한 가정 이사를. 예, 그 다음에 2026년에 레이벌 이코노믹스 나온 거. 이건 뭐냐면 근무 시간을 한국에서 단축하는 거 도입한 게 있죠. 44시간에서 40시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시점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교군이 또 없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인플로이 수가 1000명 이상이면 2004년에 300명에서 999명이면 2005년에 그 100명에서 229명이면 2006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태블리시먼트 사이즈에 따라서 도입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 시점에 2005년 예를 들어서 6월이라고 해보세요. 2005년 6월에 1001명과 999명 그 두 개 회사를 비교를 하면 사이즈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1001명은 40시간 도입을 해야 되고 999는 아직 도입 안 해도 돼요. 그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면 얘네들 비교해가지고 아웃컴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컷오프 1000명, 300명, 100명 그 컷오프 사이에 있는 애들을 비교를 해서 정말 살짝 다른 애들이 그 관심 있는 결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본 거는 산재보험 패널이에요. 이거는 기업의 인플로이 수만 있으면 다 적용할 수 있죠. 아웃컴 다른 걸로 할 수 있죠. 만약에 기업,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그 속한 기업의 인플로이 수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아웃컴 바꿔서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본 거는 인주리 레이트하고 사망률, 부상률하고 사망률을 봤는데
1시간 단축할 때 부상률이 8% 줄었대요. 사망률은 원래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줄진 않았어요. 사망률은 영향이 없었는데 부상률은 이렇게 아주 크게 영향. 그러니까 4시간이 줄었으니까 32%가 줄었대요. 48에서.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정책이 도입되기 시점 1년, 2년, 3년, 4년 전에 거의 인조류의 변화가 크게 없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4시간 줄였더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분석을 하려면 패널 데이터 있으면 되죠. 사실 이제 에스밋 하나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추정을 해서 보여주면 설득력이 얼마나 더 높아져요. 네. 그래서 네, 준실험적 방법.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얘는 이제 이것도 이제 노동 패널인데 그 건강을 주제로 하는 거네요. 똑같아요. 아까 이제 산재보험 패널을 썼는데 이건 노동 패널이에요. 이것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주 5일제 도입하면서 이제 그 영향을 보는데 아웃컴 변수가 이제 똑같아요. 이게 정책 변수는 똑같고 아웃컴은 뭘 봤냐? 결과 변수는 흡연량, 그다음에 음주,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 봤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증가했대요.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운동 더 많이 한대요.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담배 피우는 게 왜 관심 있어? 근데 이게 리스키 비헤이비어라고 경제학에서 좀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리스키 비헤이비어에 대한 게 어떠냐 봤더니 리스키 비헤이비어가 줄어들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가? 그리고 예, 흡연량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건 특히 담배 정말 많이 피던 사람들 많이 줄었다. 반면에 음주 참여 네, 시간이 많아지니까 술은 더 마셔. 음주 참여는 더 낫다. 그리고 예, 운동의 영향은 여성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그런 것들.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결과 별거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리서치 퀘스천이 재미있냐 마냐 그거는 뭐 리뷰한테 넘기세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정보가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한 건, 이건 제 논문인데요. 이제 남녀 공학하고 단합, 공학하고 단합 비교를 한 거고, 이것도 이제 이퀄라이제이션 한다고 해서 단합으로 안 하고 남녀 공학으로 하면 그 서울시 단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숙명여고인가 하여튼 어디가 이제 이사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니네가 공학으로 전학하면 이사하게 해줄게. 근데 지금 숙명여고 있나요? 안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많이 전환이 됐어요. 단학이 공학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데이터를 뭐 95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해서 앞뒤로 트리트먼트 들어오는 학교 시점 다 다르고 앞뒤로 해서 이제 이벤트 스터디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봤더니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공학이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왜 떨어지는지 봤더니 일단은 남학생은 남녀공학이 학교 레벨에서만 돼도 떨어져. 근데 여학생은 괜찮아. 근데 반까지 묶어버리면 여학생이 떨어져. 그런 예 거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차이가 없다가 그 이벤트 이어에서 공학으로 바꾸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여학생도 만약에 그림을 예, 이 근처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이제 이후에 떨어지는 여학생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하나 가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90% 95%에서 유의해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 이벤트 스터디, 다이내믹 DID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제일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이걸 보여줘서 유명해진 사람이 에스터 듀플로 AR 페이퍼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많이 지은 페이퍼. 네, 그걸로 이제 되게 유명해졌어요.
예, 그다음에 예, 이거 생년 가지고 이게 저널 오브 데모그래픽 이코노믹스에서 한 건데요. 무려 4개의 패널을 함께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나만 해도 될것 같은데 왜 4개나 봤을까? 샘플이 그 많지가 않은 거죠. 좀 이제 프리시즌이 필요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노동 패널, 청년 패널, 교육 종단 연구, 청소년 패널 여기에 이제 그 출생 연도에 대한 게 있나 보네요. 그리고 결과 변수로 수능 성적이 아니죠. 이거 뭐 잘못했어요. 수능 성적이 아니고 결과 변수로 의도적으로 출생어를 선택하는 게 부모가 선택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부모고 이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내가 11월 2, 2 2월 아 이거 12월 1월쯤에 난다고 할때 내가 타겟을 할 수가 있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출생이 좀더 부모가 봤을 때더 좋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월보다는 1월이면은 나이가 한살 어리니까 뭐 직장을 1년 더 은퇴를 늦게 할수 있어. 뭐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1월 출생이 스파이크가 탁 올라가요. 그 그림으로 보면 스파이크 탁 올라가요. 넘버 오브 데일리 벌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12월 말일은 줄어들어. 내 아이가 11월 말일인 건안 좋은 거야. 우리 애는 12월 26일 날짜라. 그래서 아무튼 이뭐 이런 선호가 확연히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proportion of delayed entry. 그러니까 얘가 1월 달에 태어났다고 하면 학교를 좀 늦게 가는 거예요. 학교도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1월에 자기 아이를 타겟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를 또 학교를 늦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제일 컸으면 좋은 거죠. 1월생이면 제일 클 거잖아요.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논문을 만든 게 이제 8번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 패널에 대한 건다 봤고 제가 이제 그 프로덕트에 대한 것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만들진 않았는데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CCC라고 들어봤나요? CCC? 컴플소리 무슨 그 퀄리티 스탠다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가 5천 개가 있어요. 5천 개가 있는데 자유무역을 하면서 내가 자유무역을 하면서 테이프를 너무 낮춘 거야. 다 테이프가 없어. 너무 개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좀 경우를 보호해 주고 너무 이게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서티피켓 컴플소리 서티피켓 그러면 이 서티피켓이 있어야만 수입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보호하고 싶다. 이 섹터를 서티피켓 안 주면 돼. 너 퀄리티 너무 낮아. 수입 안 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보호무역하고 있다. 최근의 양상은 이게 뭐좀 눈에 보이는 배리어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WTO 그 협정 같은 거에 의해서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uman Right, 니네 그거 안 하지? 수입 안 해. 너 이거 그 지적재산권 보호 안 하지? 수입 안 해.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장은 있는데 추정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5,500개 상품 중에서 대략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한 200개 정도를 이 퀄리티 스탠다드를 만들었어요. 2002년인가. 그럼 우리가 수입 데이터를 2002년 기준으로 앞뒤로 계속 구하고 지금 퀄리티 스탠다드가 도입된 200개를 트립 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컨트롤로 하면 또 준실험적 방법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같은 경우도 상품 기준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페이퍼 중에 하나가 포린 에이드를 테리프로 해준 게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그게 이제 파키스탄이 주로 이제 그 클로즈하고 섬유하고 그옷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만 관세를 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품목을 생산하던 사람 아니면 그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트리스로 보고 나머지 애그리컬처럴 지역을 컨트롤로 봐서 정말 이런 식으로 에이드를 관세를 줄이는 형태로 줬을 때 효과가 그냥 돈을 캐시 트랜스퍼로 줄 때랑 다른지 그거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그냥 돈을 주면 부패한 정부에서 다 가져가. 근데 관세를 깎아주면 이건 기업으로 가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다른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분이 이렇게 그 프로덕트로 트리트하고 컨트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마다의 그 오랜 패널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준실험적 방법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얼마나 이런 그 실증적인 방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든 이런 실증 분석에서 파인딩은 뭐 내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 내가 뭐 질적 방법론으로만 사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항상 필요해요. 그게 기존의 문헌일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주 뭐 서베이를 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한데 설득력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큰 데이터, 정보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이거에 근거한 그 논리 제시가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영역, 소셜 사이언스 영역.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증 분석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남녀공학에 다니면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이혼할 확률이 적다. 나 그걸 주장하고 싶어. 먼저 뭐 다양한 사람을 접해봐서 선택을 할때 나중에 후회를 덜할 거다. 뭐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내가. 검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가설에 대한 주장을 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이런 많은 정보에 기인한 데이터로 근거를 대는 게 설득력이 점점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정보가 많으니까. 점점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다 했고요. 끝까지 긴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저기 간단히 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 예, 그 패널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고요.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패널 데이터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데이터 분석 쪽은 아직 다뤄주지 않으셨는데, 간단히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 패널 데이터 분석하게 되면, 픽스 이펙트하고 랜덤 이펙트로 이렇게 주로 돌리게 되잖아요. 근데 픽스 이펙트로 돌리게 되면, 만약에 그 변수에서 베리에이션이 없는 거는 다 오미티드 되긴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오미티드 된 변수를 꼭 보기 위해서는 픽스 이펙트 말고 랜덤 이펙트로 해서 돌리고
대신 어떤 시간이나 그 아이디나 타임에 대한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통제 변수로 아이디하고 타임을 컨트롤하면 괜찮은지, 한마디로 이제 베리에이션이 없는 변수를 랜덤 이펙트로 돌린 다음에 어떤 아이디하고 시간에 대한 통제 변수를 넣어서 돌려도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어떤 추정 방식에서 추정한 그 값을 그 다음 스테이지에 쓰는 거는 그 값이 이제 컨시스턴트하다고 하더라도 그 스탠다드 에러에 영향을 미쳐서 아마 그 안 받아들여 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문제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랜덤 이펙트하고 픽스 이펙트를 보는 관점이 지금 만약에 코절 인퍼런스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 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 X의 베리에이션이 100이라고 할 때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X의 베리에이션은 5밖에 안 돼요. 그럼 95는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베리에이션 중에 그냥 뭐 대부분을 다 갖다 버리는 건데 그래도 이런 IB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언오저 팩터와의 연결이라는 게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얘에 대한 연결을 끊지 않으면 그 에스티메이트의 숫자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랜덤 이펙트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2010년 이후에 거의 안 쓰거든요. 그 코잘 인퍼런스라고 하면 아예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영향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팩터가 아까 노테이션에서 C에만 있다고 해도 영향을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랜덤 이펙트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랜덤 이펙트와 픽스 이펙트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픽스 이펙트의 가장 큰 단점은 베리에이션을 너무 많이 버리다 보니까 프리시전이 떨어져요.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둘 다 뭐 컨시스턴트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할 때 랜덤 이펙트 훨씬 좋죠. 프리사이즈하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픽스 이펙트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픽스 이펙트 코절 분석할 때 픽스 이펙트만 남은 이유가 지금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는 어찌 됐든 컴파운딩 팩터의 영향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런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 이상 다른 건 안 보겠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이게 안 된 이상.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질문하신 거는 이제 약간 다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x1 베타 1, x2 베타 2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거는 타임 베링하고 어떤 건 타임 베링 하지 않아서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추정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이게 그 인퍼런스 스탠다드 에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제가 뭐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랜덤 이펙트를 거의 안 쓰신다고 했는데 랜덤 이펙트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그 랜덤 이펙트를 쓰고 대신 컨트롤 베리어블로 뭐 그 아이디 있잖아요 어떤 개체 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국가 그리고 시간을 컨트롤하면 어느 정도 랜덤 이펙트의 한계가 좀 극복되지 않나 해서요. 아 그
그러니까 아이디를 컨트롤로 하면 저희는 그거 자체를 픽스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 아, 그 저희 필드에서는 예. 아이디를 이제 뭐 더미가 됐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아이디 픽스 이펙트라고 불러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통계 패키지에서 랜덤 이펙트로 에스티메이트 해도 우리는 그거를 이제 픽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아, 아이디를 컨트롤 변수를 넣어서 돌리면 그거를 그냥 예, 예. 랜덤 이펙트로 돌려도 픽스 이펙트로 본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픽스 이펙트 클래스 안에 들어가요. 예. 그 랜덤 이펙트. 아. 그게 그 투웨이로 하는 그 예, 맞습니다. 예. 아, 그게 투웨이로 하는 픽스 그 방식 중에 하나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타임을 넣고 이제 대부분은 그냥 풀드 OLS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예. 랜덤 이펙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이제 이거 자체를 그 경제학에서는 둘 다 픽스 이펙트라고 봅니다. 왜냐면 픽스 이펙트의 목적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얘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이들 넣으면 실질적으로 픽스 이펙트다. 약간 다른 형식이지만 랜덤 이펙트로 돌리는 것보다 뭐 그 저 같은 경우 스테타를 쓰는데 스테타에서 FE하고 RE로 이렇게 옵션을 넣잖아요. 예. 예, RE로 해서 돌린 다음에 컨트롤을 그 ID를 넣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픽스 이펙트로 본다 이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한 논문이나 뭐 그런 것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아.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거나. 예,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예, 뭐 그 요즘은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뭐 용어는 예. 경제학자들은 다 픽스 이펙트라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약간 좀 기본적인 질문 하나 또 가지고 드려도 되나요? 그 패널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모델을 정하잖아요. 예. 그 모델을 할 때 일단 회귀 가설을 검정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없으면 이제 패널로 해서 패널에서의 가설 검정을 차후에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경제학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할 때 모델의 측면을 좀 쪼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그 베타 제로, 베타 원, X 원. 근데 이제 관심 있는 게 X1 아니라 여러 개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모델도 뭐 어떠한 컨트롤을 넣고 뭐를 인터랙트하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2000년, 201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하게 모델을 설정하는 걸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게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얘만 제대로 되는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얘가 잘 스페시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싸우지 말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모델을 내가 뭐 1의 형태, 2의 형태, 3의 형태 여러 가지 에스티메이션을 다 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다 한 다음에 내가 목적이 그런데 베타 원이잖아요. 얘는 고정을 시켜요. 나머지 부분을 다 바꿔요. 그런 다음에 베타 원이 그 어떤 거를 써도 바뀌지 않는 걸 보여주는 형식으로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모델이 이제 유의미함을 좀 보여준다. 예, 그래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 스페시파이드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예. 식으로 논리를 정비를 합니다. 요즘에. 아, 경제학에서는 또 그렇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걸 쓰냐에 대해서 이게 막 바뀌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그거 자체가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 잘 안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 논문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다른 분 직접 오신 분들은 뭐 볼일 있으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저 때문에 계속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마치기 전에 이제 또 이제 홍보를 해드리면 저희가 2월 첫째 주인가요? 설 이후에 2월 둘째 주, 예, 2월 둘째 주에 패널 데이터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처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패널 데이터 계량 모형 디테일 훨씬 쉽게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머신러닝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국제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으로 예, 특강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예, 긴 시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